SYLOVER YU 골프님이 네. 손목 쓰는 타이밍을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해주셨어요. 손목 쓰는 타이밍. 제가 방금 전에 릴리즈 포인트가 어디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을 겁니다.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백스윙을 들어서 손목 쓰는 타이밍이 뭐 배꼽 앞에서 풀어줘야 된다, 허리에서 풀어줘야 된다, 이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정의를 제가 내려드릴 수가 없어요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몸을 쓰는 이유는 헤드 스피드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 쓰는 거고 몸을 쓸 때는 제자리까지만, 즉 사용한 만큼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건데 이때 클럽이 따라올 거예요, 양손이. 그럼 양손의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. 저처럼 이렇게 허리 부분까지 오는 분들이 계실 거고 조금 더 내려와서 허벅지까지 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중요한 건 본인이 그 릴리즈 포인트를 찾아서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허리다, 허벅지다, 배꼽 앞이다, 이거는 이렇게 제가 방금 알려드린 내용을 하면서 릴리즈 포인트를 찾는 게첫 번째가 될것 같습니다.